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오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개미 편의 방송, 개미 찾아 산말리, 스타쌤의 주식 산타클로스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밖에 보셨나요? 눈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눈 오면 어떠신가요? 괜히 마음이 좀 몽글몽글해지면서 선물 받는 그런 기분 들지 않으신가요? 이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그런 기분이 좀 드셨으면 좋겠거든요. 저희 방송에는 또 주식 산타클로스가 있잖아요. 주식 산타클로스인 스타쌤, 우리 선물 같은 스타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 오늘도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오늘도 그럼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물 같은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쌤 정우철 멘토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네. 여러분들, 스타쌤 정우철 멘토입니다. 제가 이제 또 3주차 이 주식 산타클로스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이름이 또 산타클로스인 만큼 자,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면서 좀 더 수익이 좀 많이 나실 수 있게끔 또 혼자서도 기준을 좀 만드실 수 있게끔 제가 선물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저와 이제 또 소통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스타쌤을 만나고 나서 기준이 조금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전에는 뭔가 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드리는 선물을 통해서 기준이 좀 생기게 되고 그 기준을 통해서 명확하게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이 주식에 대해서 조금 더 실력도 늘어나고 기준도 생기면서 어려움이 좀 많이 없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도 제가 냉정하게 이렇게 선물 안 드리고 그러지 않아요. 오늘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도 제가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드릴 선물도 오늘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끝까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선물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세요? 오늘 힘든 일 있으세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시장을 너무 뚫어지게 보느냐고 이제 기운을 또 다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 얘기 기대해봐도 되겠죠? 그렇죠. 방송 시작하니까 더 힘을 내야 되겠죠? 네.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힘 없어 보이세요. 화이팅 해주실 거죠?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믿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아주 뚫어지게 보셨다고 하셨는데 뭐 큰 이슈가 없어서 그런지 좀 보합권에 머무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셨나요? 저는 이제 산타 랠리가 좀 시작됐다. 네. 예, 보통 이제 보면은 시장이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2주 동안 재미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제가 보는 이 관점에서는 시장은 이미 산타 랠리가 시작이 됐다. 그건 이제 뭐냐, 주도주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시장의 주도주가 명확한 것이 오히려 더 적습니다. 시장의 주도주가 없이 횡보를 하거나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수급이 좀 쏠리는 데만 쏠리고 그쵸. 이렇더라고요. 근데 그 수급이 쏠리는 게 네. 올 상반기에 우리 시장을 좀 주도했었던 종목들 쪽으로 쏠리고 있군요.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지금 시장이 주도주가 없는 시장이 맞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도 상반기에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 보면은 2차 전지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2차 전지라고 하면 사실 올 상반기에 가장 뜨거웠던 섹터가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장의 흐름 보시면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그렇게 뭐 호재거리가 없었습니다. 호재거리가 없었는데 오늘 LNF가 15% 상승 마감을 했어요. 거래량도
한 200만 주 정도 들어와 줬었죠. 지난 이제 공매도 금지했을 때 300만 주 정도 들어오면서 NNF 갭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늘 장에서 200만 주 정도 나와주면서 이때의 갭 상승을 메꿔줬고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다. 즉 지금 시장은 특별한 호재거리나 이슈를 통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급이 워낙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수급이 많이 들어갔던 종목들 위주로 산업 위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LNF가 굉장히 강세가 나왔고 LNF뿐만 아니라 이제 포스코, 그죠? 포스코 이제 퓨처 M의 이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 M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래량 100만 주 정도 나오면서 네. 한 장중에 7% 상승 마감을 했어요. 시가총액이 한 2조 원 정도 넘는 20조가 넘는 대기업인데 마찬가지로 갭을 메꾼 상태에서 거래량이 나왔고 직전에 이 기준봉의 종가를 좀 돌파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차전지 쪽으로 상반기에 흐름이 좋았던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오늘 들어갔다. 오늘 뭐 대표적인 종목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차트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네요. 한 4% 정도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네. 이런 변화, 이런 시장의 변화를 조금 캐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은 보합에서 마감을 했지만 상반기에 주도했던 산업들 쪽으로 수급이 들어간다. 이것은 뭐냐? 우리 시장 산타 랠리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뭐 2차전지 섹터만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두산 로보틱스의 흐름을 보면 네. 오늘 살짝 이제 은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많이 장중에 많이 올라갔다 내려왔고 장중에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올 11월 달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뭐 두산 로보틱스도 기준봉을 만든 이후에 기준봉 종가 기준으로 거의 100%가 넘어가는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올 상반기에 가장 뜨거웠던 섹터가 또 로봇이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트를 보면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제 장 기준으로 거의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는데 상반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승폭을 보면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쪽으로 지금 수급이 순환매가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로봇주가 하락한 건 2차전지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시장 바통 터치가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 차트를 보면 네. 뭐 보합권이다, 뭐 재미가 없다, 네. 지금 11월 한 달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지만 네. 이 시장 속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다. 그리고 산타 랠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추세가 전환된 종목들의 상승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뭐 캐치할 수 있었던 거는 로봇주들의 상승 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의 상승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는 뭐 이제 로봇에서 2차 전지 쪽으로 또는 신규 상장주에서 2차 전지 쪽으로 좀 바통터치도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하나만 더 이제 말씀드리면 네. 이렇게 지금 시장이 지루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안에서 움직이는 강한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뭐 하루 이틀 움직이고 나서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쭉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해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지루하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미 우리 시장은 시장 속에서 산타 랠리가 이미 시작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트 점검을 하시고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뭐 보합 마감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지만 그 안에서의 흐름은 분명히 있다라고 또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그 안에서 움직이는 강한 종목들, 강한 섹터들 잘 보시면서 전략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짜보시길 원하신다면 저희 스타쌤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필살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스타쌤의 주식 산타클로스 이번 순서는요. 스타쌤의 종목 분석 필살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타 차트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네. 들어볼게요. 자, 제가 시황에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럼 이제 매매를 하기 위해선 현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현금이 녹록치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이유가 종목에 물려 있을 그렇죠. 수도 있고. 종목이 많이 물려 있고 또 손실 중인 종목도 많다 보니까 이 신규 종목을 또 편입하기에는 또 이 녹록치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내 포트폴리오가 멍들어 있다면 그 멍부터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좌 속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종목은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산타 차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의를 진행할 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들과 좀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좀 보유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좀 손절을 하셔야 되겠는데 그럼 바로 예시 종목들을 보면서 그럼 내가 어떤 종목들을 살려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도 장중에 해드리는데 서울 옥션이라는 종목을 저희 이제 참여하신 분이 직접 저에게 며칠 전에 물어보셨어요. 이 종목을 기준봉의 매매 관점에서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강의를 조금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서울 옥션 같은 종목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의 매매 관점에서 봤을 때 서울 옥션이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매로 눈여겨볼 만한 타점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강의를 조금 해드렸어요. 자, 왜 이게 저의 이제 매매 관점에 들어간 종목이냐, 왜 가져가야 될 종목이었느냐. 첫 번째, 이 바닥에 빨간 색깔 기준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바닥에 보이는 빨간 색깔 기준선이라는 건 뭐냐면 종목이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왜냐하면 이게 이제 60일 동안의 평균 하단을 평균 값으로 기준선을 만들어 놓은 건데 쉽게 설명드려서 이 하단이 이탈되면 종목이 하염없이 빠져요. 보시면 서울 옥션도 직전 고점 4만 원이었지만 여기 밑에 하단선 이탈되고 나서 추세적으로 계속 빠지면서 거의 뭐 한 27,500원 정도 있던 종목이 15,000원까지 거의 반타작 이상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단 지지라인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서울 옥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바닥권에 표시되어 있었던 빨간 색깔 기준선에 정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었던 이런 흐름이 나왔고요. 이 앞전에도 지지를 받았던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이거 확인받고 나서 어떤 흐름이 나와줘야 추가적으로 매매 관점에서 가져가야 할 종목으로 볼 수 있냐면 빨간 색깔 기준선의 지지를 받고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기준봉이 나와줘야 됩니다. 기준봉 보시면 여기 제 캔들의 장대 양봉 위에 시그널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시그널이 나온 기준봉이 나와줘야 보시면 서울 옥션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돌릴 수 있는 추세 전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빨간 색깔 기준선 위에서 종목이 지지를 받아야 되고 이 시그널이 나온 기준봉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자, 기준봉이 나왔는데 이 기준봉을 돌파한다라고 해서 기준봉이 나왔다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추가 매수를 하거나 종목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고 여기서 한 번 더 시그널이 나오면서 매수 타점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고 저는 기준봉 강의를 해드리면서 저의 이제 산타 차트 강의를 해드리면서 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에서 굉장히 강한 파동이 나와줬다라는 거죠. 오늘 장에서 이제 오늘 장 중에 또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좀 올라갔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얼마나 올라갔어요? 오늘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 오늘 장 중에 29% 정도 올라가면서 장 중에 상한가. 그리고 저한테 이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여러 분 계셨는데 그분들이 오늘 수익 실현을 했다 또는 대응을 너무 잘해서
손실에서 또 수익으로 정환이 네네. 됐다. 이렇게 또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렇게 여쭤보신 이유랑 이제 대응을 잘 하신 게 산타 차트를 그렇죠. 이용하신 건가요? 그렇죠. 이 산타 차트 그리고 이 하단 지지라인과 네. 기준봉 시그널을 이용해서 전략을 짰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도 서울 옵션 같은 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을 구별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을 구별할 수 있게 이 스타쌤의 눈처럼 제가 직접 봐드리는 것처럼 쉽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산타 차트 기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 옵션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이 하단 기준선을 절대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탈이 나온 종목은 손절을 해야 되는데 이탈이 나오지 않고 기준봉이 나오고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를 통해서 손실에서 수익 또는 매수에서 수익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 하단 지지 라인을 이탈했을 때 종목이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옵션은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홈캐스트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홈캐스트. 자, 이 종목을 보시면 어때요? 오늘 하한가가 나온 종목입니다. 무슨 일이죠? 하한가. 근데 방금 봤던 서울 옵션은 상한가 나왔는데 네. 이 홈캐스트라는 종목은 하한가가 나왔어요. 완전 반대. 완전 반대 180도 네. 되는 흐름이죠. 네. 또 이런 흐름이 나온 것은 왜? 이 바닥에 있는 기준선이 장중에 이탈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에서부터 장 마감 때까지 쭉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분봉의 흐름을 보면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고 나서 네. 다이렉트로 하한가를 간 게 아니고 시작하고 나서 충분히 한 4시간 정도 또는 뭐 한 3시간 정도 이 하단 기준선이 이탈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언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단 기준선이 이탈되자마자 네. 바로 비중을 줄이고 바로 손절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손절을 하는 기준입니다. 왜? 이 하단 기준선이라는 것은 종목이 상장되고 나서 이 최저점을 연결해주는 평균값인데 굉장히 강력한 지지라인입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이라는 것은 이탈되면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저항 구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켜줘야 됐었던 이 하단 기준선이 이탈되었기 때문에 오늘 하한가가 갔고 여기서 물론 뭐 기준봉은 나왔지만은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해주는 흐름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하단 기준선이 이탈돼서 이렇게 크게 손실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단 기준선에 대해서 알고 계셨더라든지 뭐 차트에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뭐 하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0% 마이너스 5% 정도에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에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은 뭐 하한가 종목을 마주치는 날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는 게 이 하단 기준선이고 여러분들 종목들 중에서 이 하단 기준선이 이탈된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손절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반대로 다시 우리가 이제 하단 기준선이 이탈되면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배웠죠. 그럼 하단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고 네. 기준봉이 나온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네.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제가 서울 옵션이랑 같이 강의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강의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하단 기준선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000원짜리 때, 그렇죠? 네. 최근에 11월 달 들어서서. 근데 이전에는 이렇게 종목이 하단 지지선 이탈하지만 오늘장 기준으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만약에 이쪽에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4,000원이 손절 라인이 됐었겠죠. 근데 4,000원 손절 라인 때에서 갑자기 갤럭시아 머니트리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면 기준봉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이 하단 기준선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량 거래량이 등장하고 기준봉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럼 기준봉이 등장을 하면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해주는
이 기준봉의 종가를 표시해 주는 게 또 위에 있는 상단 기준선이에요. 네, 검정선. 검정 색깔. 네. 이 상단 기준선의 종가, 그죠? 이 상단 기준선의 지지가 나왔을 때가 종목을 대응해야 되는 자리인데,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단 기준선에 이 올해 초에 지지가 명확하게 나왔죠. 그럼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신규 매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 갤럭시와 머니트리 이런 자리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한 30% 정도 올라가고요. 이번에 제가 강의를 드렸던 캔들이 이 캔들이에요. 이번에도 한 번 더 강의를 드렸던 게 왜 강의를 드렸느냐?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하락 이후에 기준봉이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하단 기준선과 거리가 멉니다. 하단 기준선과 거리가 멀고 직전에 이 기준봉의 종가와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건 지지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종목을 여기서 샀어요. 여기 샀는데 종목이 하염없이 빠지죠. 그러는데 이 하단 기준선과 상단 기준선과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기준봉이 다시 등장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전략을 짜야 되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해주는 이 매수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죠? 이 매수 시그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고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장에서 갤럭시와 머니트리 마찬가지로 장중에 거의 상한가까지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지금 뭐 이렇게 매매를 해라, 이렇게 신규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나라,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손절할 종목 그리고 가져갈 종목을 좀 구별해 주는 기준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산타 차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는 거죠. 최근에 시장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을 거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녹록치 않기 때문에 신규 매수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계좌를 계속해서 끌고 가면 내년 초,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까지 매매가 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의 핵심은 뭐 신규 매매, 신규 종목도 물론 산타 차트를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직접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진단할 수 있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산타 차트 강의를 해드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중요한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제 이 산타 차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하단 기준선이죠. 이 하단 기준선에서 기준봉이 나오고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한 흐름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 전략을 짜야 되니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이 하단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이 기준봉 나오는 게 중요한데 종목을 추가 매수 전략 짤 때도 하단 기준선이 제일 중요하고 반대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 홈캐스트 같은 종목들처럼 손절을 빨리 대응해야 되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하단 기준선 이탈됐을 때 손절을 해야 되죠. 그럼 결국엔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제 산타 차트에서는 하단 기준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에게 제 이 산타 차트에서 하단 기준선을 설정할 수 있는 영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이 빨간 색깔 라인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방송에서 종목을 알려드리면서 뭐 대시세 나오는 종목을 알려드릴 수도 있겠죠. 뭐 얼마 전에 뭐 두산 로보틱스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나은 매매를 할 수 있고 더 이제 내년 상반기 준비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꾸려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 하단 기준선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종목을 좀 진단하실 수 있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 산타 차트에서 이 빨간 색깔선 하단 기준선을 설정할 수 있는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가시는가 중요한데 자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이 밑에 하단 자막처럼 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노란톡 있죠? 그 노란톡에다가 검색을 하셔야 돼요. 주식 산타 스타쌤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고 톡방이 하나 뜨는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요. 그 비밀번호 어렵지 않습니다. 12월 25일 1225 누르고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1000분이 넘는 분들과 함께 1000분 정도 되는 분들과 같이 이제 소통하고 있습니다.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면 제가
이 하단 기준선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어르신분들도 충분히 또 서정하기 쉽게 제가 쉽게 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연말은 마무리를 하고 연초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손실을 좀 보고 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대응을 하고 다음 전략을 세우시거나 또는 이제 신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 그 기준을 잡아볼 수 있는 저점 지지라인 설정 영상과 또 실전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입니다. 노란톡방인데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들 사용하시는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클릭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첫 번째 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거든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주세요. 거기에서 주식산타 스타쌤이라고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일곱 글자를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눌러주시면 저희 링크가 뜨거든요. 링크 클릭하신 후에 입장 비밀번호 12월 25일 숫자만 넣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둘, 오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 끄시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검색이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QR코드 항상 준비되어 있거든요. 방송 중간중간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스캔해주세요. 카메라로 갖다 대주시면 1초에서 2초 정도 있으면 링크 뜨거든요. 지금쯤이면 아마 뜰 거예요. 뜨시면 클릭해서 들어와주시면 되는데요. 역시나 하나, 둘, 둘, 오 눌러서 들어와주시면 끝입니다. 들어오셔서 저점 지지라인 설정 영상도 받아보시고 실전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만의 매매 기준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방송 중에 또 종목 상담도 잠시 후에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갖고 계신 종목들 궁금하시다면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어떻게 올라가는지 저희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카톡방에 보시면 지금 노란톡방에 보시면 지금 영상 올라와 있죠. 이렇게 이 영상을 다운로드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제가 또 방금은 또 이 상승한 종목을 보여드렸죠. 네. 그 때문에 이제는 하락하는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더 미동이라는 종목인데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이 고점 3,350원에서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네, 근데 원래 얼마예요?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제 매매 이제 스타 차트에서 이 상단 기준선이 원래 이제 이렇게 올라간 종목은 손절 라인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기 검은 색깔 꺾이는데 여기도 꺾이는데 여기도 꺾이는데 요 라인이 이탈되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이 밑에 있는 하단색 빨간 색깔 지지선은 정말 최후의 지지 라인이라는 것이죠. 이 위에 있는 검은 색깔 선은 조금 더 일찍 손절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준선 또는 매매의 타점을 잡아주는 상단 기준선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밑에 있는 빨간 색깔 기준선은 정말 지켜줘야 되는 하단 지지라인이라는 네. 겁니다. 최소한의. 최소한의. 근데 네. 이 미동이라는 게 고점에서 거의 한 반타작으로 크게 밀렸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뭐 기술적 반등하는 거 아니야 하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여기서 엄청 매수하셨을 것 같아요. 뭐 낙주 매매라고 하죠, 보통. 크게 하락한 종목이 뭐 반타작 났기 때문에 여기서 뭐 거래량도 들어오고 뭐 500만 주씩 들어오고 하니까 저점이구나. 여기서 이제 가겠구나 네. 하고 많이 매매하셨을 것 같아요. 더 미동이나 좀 딱 차트만 보더라도 뭔가 뭐 크게 장대 양봉 한번 솟을 것 같죠. 근데 그런 매매 시나리오를 내가 짜더라도 손절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둔 상태에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빨간 색깔 기준선이 손절 라인이라고 볼 수 있었겠죠. 근데 더 미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 장대 양봉이 나오기는 커녕 쭉 밀리면서 어떻게 돼요? 이 하단 기준선 이탈되면서 쭉 이렇게 하락을 하죠.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차트를 좋게 만든 종목이라도 이 손절 라인을 반드시 지켜놔야 된다. 만약에 더 미동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여기서 이 날짜에서 이 하단 기준선이 이탈됐을 때 손절했다라고 한다면 이 추가적인 하락을 막을 수가 있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이 여러분들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50%입니다. 50% 빠진 거예요. 왜? 차트가 이게 약간 왜곡이 돼서 눌려 보이지만 1,000원에서 5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50%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50% 손실 추가 날 거를 이 바닥에 있는 빨간 색깔 기준선을 통해서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지금 이렇게 하단 기준선과 간당간당한 종목이 있다면 하루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대응 못하면 어떻게 돼요? 50% 추가 하락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도 꺾이고 내년 뭐 2분기도 꺾이고, 그러니까 계좌를 고치기에는 또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손절할 종목을 알려줄 수 있는 이 하단 기준선에 대한 이 기준을 좀 여러분들 굉장히 강조드리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절하는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고, 그럼 우리가 또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포트폴리오에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건 어떤 종목이냐면, 제가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을 한번 이제 방송에서 강조를 드려서 최근에 단일가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종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종목이 하락을 하지만, 이 하락 추세가 나오지만 최근에 바닥에서 만들어졌었던 이 빨간 색깔 기준선 지지가 나오면서 여러분들 기준봉이 나왔죠. 이 기준봉 시그널이 나와줬죠. 이런 종목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서 하단 기준선 지켜주면서 기준봉 시그널이 뜬 이 장대 양봉 기준선이 나와주는지 보셔야 되고, 이 기준봉의 종가를 좀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기준봉의 종가 여기서 지지해주는 타점이 여기서 나왔죠. 자, 이런 타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지금 어때요? 제주반도체에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송에서 이런 구간대에서 제가 좀 강조를 실제로 드리기도 했고요. 명확한 기준이 생긴다라는 거에 여러분들 크게 의미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종목은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종목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손절하거나 가지고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네. 기준 없이 내가 이 종목은 가져가고 이 종목은 손절하고 하면 좀 이제 타이밍이 안 맞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걸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산타 차트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리는 이 하단 기준선만 설정을 하셔도 여러분들 손절할 종목과 추가 매수할 종목을 구별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주식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 타이밍을 지킬 수 있으려면 손절할 때 또 빠르게 손절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점 지지 라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톡방에서 주식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색하신 후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가 있거든요. 12월 25일 1225를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로 바로 스캔해 주시면 됩니다. 카메라를 딱 대고 계시면 바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1225 눌러서 들어오시면요. 저점 지지 라인 저희가 설명드렸던 빨간색 선 설정하는 방법 영상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실전 교육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종목 상담 한번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 한번 만나볼게요. 예시카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54만 5천 원에 15%를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추매 언제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종가가 48만 3천 원이니까 꽤 손해가 있으신 거죠. 좀. 근데 보통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 정도, 네. 왜냐하면 시장 밀릴 때 제일 많이 하락이 나온 섹터가 2차전지이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2차 전지가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네. 2차 전지 들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고, 얼마 전에 공매도 금지 나오면서 이렇게 포스코 홀딩스도 이렇게 이제 보면은 기준봉이 하나 나왔죠. 네. 근데 이제 오늘도 2차 전지가 좀 강했기 때문에 네. 혹시나 앞으로 2차 전지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2차 전지로 수익이 나신 투자자분들은 지금까지 들고 계시면 많이 없기 때문에
전략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잘 물어보셨습니다. 바로 전략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 사실 우리나라 이 종목들은 갭이 발생하면 갭을 메꾸는 게 거의 거의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포스코홀딩스도 얼마 전에 이제 이 하단 기준선 지켜주면서 고점에서 이렇게 하락 추세 나왔지만은 바닥에서 지켜줘야 했었던 이 하단 기준선에서 기준봉이 하나 등장을 했어요. 이때 거래량 330만 주, 시가총액 40조가 되는 굉장히 큰 기업이 거래량이 330만 주 나왔다라는 건 엄청난 기준봉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기준봉의 종가가 보시면 얼마냐? 52만 2천 원입니다. 결국엔 이 포스코홀딩스가 52만 2천 원이 돌파가 됐을 때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왜? 여기가 돌파가 되면 수급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2차전지 전고점 돌파 이거를 좀 노리는 투자자들과 메이저 수급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52만 2천 원이 돌파가 됐을 때 저는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겠고요. 네. 이런 종목은 들고 가야죠. 왜? 이 아래에 있는 하단 기준선과 거리가 멀고 그 여기서부터 반등 나오는 기준봉도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들고 가시는 전략 그리고 추가 매수는 아무데나 하지 마시고 네. 52만 2천 원을 돌파하거나 지지받았을 때 하셔야 됩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갭 상승 나왔던 거 갭을 이미 메꿨고요. 여기서 갭을 메꿔준 상태에서 지금 저점이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를 하시면서 저는 52만 2천 원이 좀 넘어갔을 때 추가 매수 전략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60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분이 60만 원 밑에서 사셨기 때문에 일단 60만 원. 왜냐 60만 원이 돌파가 돼야 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60만 원 정도 갔을 때 일부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2만 5천 원. 이 선을 좀 지지를 하는지 돌파를 하는지 이 구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도 만나볼게요. SK바이오팜 만나보겠습니다. 네, 종목 만나보는데 많은 분들, 어떤 분이 문의를 주셨어요. 길을 다치셨나 봐요. 밴드가 이렇게 걱정해주시는 멘트가 올라왔네요. 네, 안 다치셨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타쌤 안 다치셨다고. 자, 저희 생각하는 라이언님이 올려주신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SK바이오팜 11만 6,970원에 55% 들고 계세요. 와, 비중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엄청 많이 들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벌써 SK바이오팜. 2년 넘게 들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귀 얘기가 나온 게 귀에 테이프 붙이고 네, 있어서 네, 그런 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인이어 빠질까 봐 붙였는 거예요. 네, 걱정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어쨌든 종목이 지금 심각하게 물려있기 때문에 네. 진지하게 보도하겠습니다. 11만 6천 원대 이제 SK바이오팜을 물려 계시는데 저는 지금 어쨌든 뭐 반등 나올 자리에서 반등은 잘 나왔어요. 일단은 뭐 10만 원대까지 최근에 반등이 나와주긴 했는데 시장 밀리면서 이렇게 하락 추세로 하락이 나왔죠. 다시 한번 여기서 조정이 일부 나왔는데 이 조정 나오면서 지켜줘야 했었던 이 하단 지지라인에선 또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기준봉 시그널이 최근에 나왔던 캔들은 요 캔들이에요. 요 캔들. 그러니까 이걸 기준봉으로 봐야 되는데 이 기준봉의 종가가 보면은 93,000원입니다. 93,000원. 93,000원 종가상 돌파가 나와줘야, 지지가 나와줘야 이 SK바이오팜이 다시 한번 10만원대, 또 10만원 이상대를 한번 노려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SK바이오팜은, 이 빨간 색깔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들고 가보시는 전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0% 넘게 들고 계시기 때문에 네. 추가 매수 못해요. 왜냐? 그 50% 현금 남은 걸로 또 SK바이오팜 사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만약에 SK바이오팜이 정말로 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주가가 계속해서 곤두박질을 치게 되면 어때요?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50% 현금으로 수익이 나서 SK바이오팜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네. 만약 SK바이오팜 제가 손절하라고 해서 손절할 수 있겠습니까? 손절 못 하셔요. 50%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대안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남은 현금 50% 가지고
저한테 이제 매매를 이제 강의를 장중에 들으신 다음에 신규 종목 매매를 통해서 수익이 나시고 그 수익으로 SK 바이오팜을 덜어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중에도 이 기준선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참여하셔서 이런 교육도 좀 들어보셔라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남은 50%가 현금이 있으시다면 여유가 있으시다면 나만의 이제 기준, 매매 기준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의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이번에 한국파마 만나보겠습니다. 한국파마 2613원 비중 5% 들고 계시거든요. 오늘 조금 하락이 많이 나온 종목인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앵커님 종목 잘 고르시네요. 그런가요? 네. 오, 굉장히 잘 고르시고. 실시간 네. 라이브로 고르시는 맞습니다. 종목인데 네. 상당히 종목을 보시는 눈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또 들고 계시는 종목들만 네. 골라주시는 것 같아요. 포스코홀딩스부터 네. 시작해서 SK바이오팜, 네. 또 한국파마 많이들 들고 계시죠. 다른 분들도 함께 공감하시면 그렇죠? 좋잖아요. 우리 시청자님도 네. 다 또 보실 수 있는 그런 네. 종목들이고. 어쨌든 이제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좋은 흐름 나왔습니다. 좋은 흐름, 왜 좋은 흐름이냐면 여기서 빨간 색깔 하단 기준선이 있고 여기서 기준봉 시그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진짜 한국파마의 기준봉은 여 캔들입니다. 10월 17일 날. 왜냐하면 이 위에 기준봉 시그널이 나왔고 거래량이 360만 조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와줘야 되느냐. 이 기준봉의 종가를 돌파하거나 지지가 나와줬을 때 한국파마를 추가 매수할 수가 있겠죠. 또는 들고 가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미 한번 그런 파동이 나왔습니다. 이미 그런 파동이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여기서 기준봉의 종가를 돌파하면서 이런 한 30% 이상 되는 상승이 나왔죠. 여러분들 이런 종목이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기준봉의 종가를 돌파하거나 지지받는 종목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또 들고 가셔야 돼요. 왜? 다시 한번 하락 추세 나오지만은 이 기준봉의 종가를 또 오늘장 종가상 지지하는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다음 주 내에 이 기준봉의 종가 19,530원에 대한 지지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흐름이 나온다면 저는 과감하게 추가 매수 전략을 짜셔야 되고 반대로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하지 못하고 이탈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괴리감이 있어요. 이 밑에 하단 지지선과 또 한 20% 정도 괴리감이 있습니다. 기준봉 종가가 밀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파마 들고 계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차트 흐름들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깡댕댕스님이 올려주신 종목인데 좀 힘든 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이오니아 종목 한번 볼게요. 네. 바이오니아 44,064원이고 12%를 들고 계십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물타기 가능할까요? 현금 보유는 조금 있으시대요. 그리고 밑에 한 줄 더 남겨주셨는데요. 스타쌤 강의 보니까 이미 손절했어야 됐던 것 같은 종목인데 손실이 커지다 보니 못하고 있어요. 라고 예. 하셨어요. 저희 손절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아까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뭐 미동이라는 종목도 그랬지만은 네. 내가 여기서 손절 안 하고 버티면 올라가겠지 하지만 또 50% 하락이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3,000원에서 1,5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반타작 났으니까 올라가겠지 했는데 네. 종목이 또 어느새 동전주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50%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그때 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내가 또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면 또 아 그때 손절할 걸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그 종목은 그냥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 주식 포기하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종목 손절 못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손절해야지 하다가 버티고 손절해야지 버티고 하다가 손절 못하니까 그 종목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신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도. 네.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이 바닥에 있는 빨간 색깔 기준선에 대해서 강조드리잖아요.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한 4만 원 정도대 빨간 색깔 기준선이 지금 위치를 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탈이 되고 나서 어때요? 계속해서 밀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 색깔 기준선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근에도 보시면
그래서 뭐 130만 주 정도 들어오면서 기준봉이 나오긴 했습니다. 바이오니아 반등을 좀 암시할 수 있는 기준봉 나왔지만은 어때요?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하거나 돌파될 흐름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 전략을 짜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 또 밀리면서 이 빨간 색깔 기준선과 굉장히 가까워져 있는 그런 흐름이 지금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빨간 색깔 기준선 28,800원이 이탈되게 되면 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또 하염없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제가 뭐 이 종목 손절을 해라 뭐 그냥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정말 이 미동이라는 종목만 보세요. 이 미동이라는 종목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들 진짜 폭포수처럼 흘러내려 폭포수처럼 흘러내리잖아요. 네. 근데 3,350원에서 반타작 이상 빠지고 그 다음에 거래량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니까 아, 이 종목 여기 계신 분들 그죠? 여기에 있는 투자자들이랑 또 신규 매수자들도 엄청 몰릴 수가 있어요. 왜? 반타작 빠졌으니까 이제는 올라가겠지. 이제는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제가 보더라도 그런 차트예요. 근데 이 종목 어떻게 되느냐? 더 반타작 났습니다. 여기에서 요 구간에서부터 또 80%가 빠졌어요. 주식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느낌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네요. 느낌으로 하면 안 돼. 대충 하면 안 된다라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바이오니아는 손절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시청자님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이 밑에 있는 빨간색 기준선이죠. 네. 제가 이 바이오니아 손절하라고 얘기했던 것도 보시면 빨간색깔 기준선과 가까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미동이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이 미동이라는 종목도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반타작 난 종목이 반등하지만 여기서 또 반타작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손절해야 저는 순율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 색깔 기준선이 이탈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셔야 되고 기준봉이 나오고 그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해준 흐름이 나왔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된다. 근데 또 혼자서 하시면 어렵죠, 여러분들. 네. 자,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종목 드리면 편해요. 방송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드리면 편하는데 사실 그렇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계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그대로 차트를 볼 수 있게 뭐 손절 라인이라든지 뭐 추가 매수 라인 보실 수 있게 이 하단 지지 라인, 그렇죠? 빨간 색깔 저점 지지 라인 설정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산타 차트에서 이 하단 지지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선물로 저점 지지 라인 빨간 색깔 설정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장중에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종목들이나 또는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제가 강의를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또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여러분들 선물 받아가시면 되겠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참여 방법은 우리 앵커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산타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빨간 선 저점 지지 라인이 아닐까 싶어요. 이것만큼은 꼭 지켜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빨간 선 저점 지지 라인을 설정하시는 영상, 설정할 수 있는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함께 실전 교육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좀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기준을 이제 하나씩 쌓아가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종목을 떠나서 내가 이제 종목을 고를 수 있는 눈을 길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주식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링크 클릭하신 후에 참여 코드 입력하세요라고 뜨거든요. 그럴 때는 크리스마스 날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12월 25일 1225 숫자만 입력해 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역시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 켜주세요. 그래서 카메라 어플로 이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링크 뜨거든요. 뜨면 바로 클릭해서 역시나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입력해서 들어와 주시면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스타쌤의 주식 산타클로스 저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